우리 온라인분들 오늘 진짜 약간 리얼 겟레디? 네,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저희 60이에요. 60 위에 있는 템들 보면 얘는 이제 넘즈버즈인의 팩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제품 쓰고 있었는데 얘가 엄청 좋아가지고 우와 이렇게 지금 싹싹 긁어서 쓰는 중이고 진짜 항상 잘 쓰는 파파 레시피. 이거 괜찮고 라운드 어라운드는 다 써가지고 약간 바닥 짜내듯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약산성이고 클렌징도 잘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닥까지 다쓴 제품이고 요즘에는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얘는 ZU 제 모델링팩에 빠져가지고 모델링 제품도 쓰고 있고요.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타임넘버 건데 제가 이거를 몸 마사지 해주듯이 괄사를 해주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턱 라인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바디 쪽이랑 얼굴 쪽에도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둘다잘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붓기 빼주듯이 눈쪽 옆에다가 살살살살 문질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턱 라인 쪽 따라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괄사가 조금이라도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여튼 여기에 진짜 엄청 저의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저는 샴푸는 거의 헤어플러스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헤어플러스만 쓰고 그다음에 바디 제품은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서 엄청 영업을 많이 했었던 스킨유. 우리 몰랑이 분들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긴 하는데 저는 이거 종아리 압박 스타킹을 항상 신거든요. 제가 진짜 종아리가 엄청 땡땡한 편이에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뭔가 팔이나 이런 부분은 얇은데 종아리만 엄청 띵띵띵 부어가지고 지금 면도도 할 거고 각질이 이렇게 올라와요.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허옇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굴에 비해서 몸이 각질이 무려 5배가 더 두껍고 이제 뭔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진짜 보기 싫은 각질들까지도 조금 제거를 해볼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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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종아리 압박 스타킹 써가지고 이렇게 땡땡하게 부은 거. 전 스킨유랑 그리고 샤워볼로 관리를 해줄 거예요. 물랑이분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씻고 바디까지도 씻고 이제 겟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으로 찍는 겟레디를 올렸는데 그걸 물랑이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색감이 더 정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가지고 아또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또 2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진짜 리얼 겟레디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딜 가냐면요 성형외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영상이 길어지면 겟레디 따로 브이로그 따로 올려보려고 하고 너무 길어지지 않으면 겟레디랑 브이로그랑 붙여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아침에 샴푸 클렌징 폼이랑 잘 쓰는 애들도 소개했고 제가 그중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스킨유 이노센트 딥 머스크 스크럽 워시.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서 엄청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몰랑이분들 이거 진짜 좋다고 이거 써보면 각질부터 수분부터 뭔가 묵은 느낌을 싹 걷어내는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마침 영상을 보시고 스킨유에서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부터 영상에서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뭐 내돈내산템으로 소개하고 올영 추천템으로도 소개를 했었는데 항상 떨어지면 사기 때문에 자주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또 이번 달에는 프로모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샀던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격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스킨유 좋으신 분들은 지금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바디도 같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바디에도 아무 제품 잘못 쓰고 조금 꼼꼼하게 고르고 올영에서도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킨유의 딥 머스크 스크럽 워시. 스크럽이랑 바디워시랑 올인원으로 합쳐진 제품이라서 내가 샤워를 하면서 씻으면서 각질도 제거시켜주면서 수분까지도 한 번에 공급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크럽이랑 바디워시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진짜 편해요.
제가 겨울에는 피도 많이 나고 각질도 두껍고 각질도 거칠고 몸이 막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도 많이 신경 써주는데 그중에서 진짜 괜찮았던 게 이거 스킨뉴였고 스크럽 알갱이가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스크럽하기도 괜찮았고요. 이게 뭔가 간편하면서도 케어가 쉽다라는 점? 안에 알갱이를 제가 찾아봤는데 호두껍질 가루랑 씨솔트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확실히 케어하고 나면 뭔가 바디가 푸들푸들 맨들맨들해지는 느낌도 있고 향도 진짜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머스크 향인데 머스크 향 중에서는 조금 더 달달한 머스크 향 느낌이라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쓰기도 괜찮고 오히려 남성분들이 조금 더 각질이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도 진짜 오래오래 남는 느낌이라서 목 같은 곳 케어해주기도 괜찮고 온몸 전체적으로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는 느낌이라서 약간 머스크? 딥머스크? 약간 바닐라? 달달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짧게 소개하긴 했었는데 안에 16가지 아미노산 그리고 판테놀, 아하까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도 괜찮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워시 기획 세트거든요? 저는 항상 이거 단품만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샤워 젤까지도 150g이 같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 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데 가격 혜택이 엄청 괜찮아가지고 혹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소개를 했는데 이거 눈여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4월 조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엄청 좋아했었던 스킨유까지도 소개를 해봤었고 스킨유 써보면 진짜 좋긴 좋아가지고 아무튼 일단 제가 겟레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올영템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드망의 마린킬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이것도 올영에 입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영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수분 쫙쫙 넣어주고 패드로 목도 닦아줄게요. 이게 매일매일 폼 클렌징으로 목까지 딥하게 닦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토너 패드로 항상 목도 닦고 귀 뒤에가 엄청 더럽거든요. 귀 뒤에도 진짜 쓱싹쓱싹 닦아주고 어떤 몰랑이분은 겨드랑이도 닦는다는데 겨드랑이 대단한데? 더러워 자 스킨케어를 해볼까요? 스킨케어는 토너 패드 써줬으니까 비플레인 시카테롤 앰플 써줄게요. 제가 항상 카메라 앞에 보고 앞에서 영상 찍다가 뒤집어가지고 찍으니까 아직까지는 어색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몰랑이분들이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엠퓨리의 코어 선젤 써줄게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선크림이 좋다. 완전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 게 완전 쫀쫀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어뮤즈의 뉴 젤리 비건 쿠션. 저는 순수 정도 써주고 있고요. 얘는 안에 메쉬망이라서 얇게 고르게 펴바르기 괜찮고 오늘은 어쨌든 성형을 상담하러 가는 거니까 화장은 두껍지 않고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커버력은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피부 상태가 깨끗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보면 제가 이쪽에 거뭇거뭇한 기미들도 있거든요. 이 기미들도 잘 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다 커버는 욕심내지 않고 그냥 딱 깔끔하게 피부톤 잡아주는 느낌으로 써주고 있어요. 이쪽은 썼고 이쪽은 쓰지 않았는데 약간 차이가 보이기는 하죠. 저는 확실히 답답하고 약간 텁텁한 쿠션보다는 이렇게 얇게 빠진 쿠션이 조금 더제 취향이기는 한것 같아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바비 브라운 세럼 커버 쿠션보다도 훨씬 더 얇은 느낌이라서 약간 토너 쿠션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써보면 답답함도 없고 그러니까 촉촉함만 남은 느낌. 몰랑이분들 제가 일단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성형외과를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러 가거든요. 이미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는 했지만 쌍꺼풀이 계속 5겹, 6겹씩 여러 겹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뒤집어졌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도 좀 천천히 돌아왔고, 제가 아침마다 쌍테랑 쌍액으로 잡아줘야지만 얘가 돌아오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가요. 물론 몰랑이분들, 제가 3년 전쯤에 이 앞에 한땀 수술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땀 수술이 뭐였냐면, 똑같이 지금처럼 쌍꺼풀이 뒤집어지고, 쌍꺼풀이 여러 겹으로 아웃라인으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병원을 갔다가 자연스럽게 잘해준다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한땀 수술을 받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딱요한땀 있죠? 요한 땀만 이렇게 그 찝어가지고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시술에 가까웠거든요? 수술 시간도 한 시간도 안 걸렸고, 붓기도 4일 만에 빠지고, 제가 그날 그때 수술을 하고서 실밥을 4일 만에 떼고,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엄마가 수술한 거를 못 알아봤어요. 엄마 나 여기 앞에 한땀 수술했다니까. 너 수술했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그 한땀 수술이 진짜 좋긴 했었는데, 장점은 진짜 자연스러웠고, 붓기도 없었고, 진짜 우리 엄마도 몰랐다. 딸을 낳은 엄마조차도 그 한땀 수술을 하고 나서 갔는데, 몰랐다. 가 엄청 좋았고, 대신 단점은 있죠. 단점은 3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한땀 수술을 해놨는데 또 뒤집어져가지고 어떡해요? 또 다시 해야죠.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땀 수술은 안 하고 두 땀이나 세땀 정도로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블렌딩 사용을 해주고요. 여기 거의 힙팬 나왔거든요.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병원도 주변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추천도 많이 받고,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 있는 네일샵 원장님한테도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네일샵 원장님이 취향이 있냐 그래서, 아, 저는 요런 취향이에요라고 하니까 딱몇 군데를 찝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병원 리스트랑 겹치는 게몇개 있어가지고, 그 병원들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리스트를 넣어놨고요. 제 기존에 한땀 수술했던 병원도, 예약 잡아가지고 가보려고요. 제가 병원을 고르는데 주변 지인들이랑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지인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를 너무 큰 병원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하니까 요 컬러 써줄게요. 친구들이 너무 큰 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많으니까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 원장 하나 또는 둘, 그래서 그 대표 원장이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수술까지 전부 다 하는, 그렇게 너무 큰 병원이 아닌 약간 중소에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의사가 많고 무조건 막 건물 으리으리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원장님이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일단 그런 건 리스트를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은 약간 눈 재수술 이런 쪽으로 찾아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 쌍꺼풀 만드는 거 엄청 쉽대요. 근데 재수술이나 라인 다시 잡는 게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가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재수술 위주의 병원으로 알아봤어요. 오늘 신사랑 강남 약간 노년 신노년인가? 아 그쪽이 그쪽으로 좀갈 예정이에요. 약간 요 짙은 컬러가 있거든요. 완전 짙은 컬러는 아니고 요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애교살 아래쪽에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아 이게 성형 상담하러 갈때 화장을 하면 안 되나? 해도 되겠지? 해도 돼. 나 예전에도 눈 화장하고 갔던 것 같아. 그다음에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아이라인은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나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라인은 안 그리고 섀도우로만 하겠습니다. 섀도우로만.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병원 가는 꾸안꾸가 뭔 소용이겠냐마는 살짝 꾸안꾸 느낌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완전 간단하잖아. 이 정도면 제가 출근할 때눈 메이크업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쉐이딩은 살짝만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만 쓸어가지고 윤곽 잡아주는 용으로만 슥슥슥. 그래서 몰랑이 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다 공유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병원 상담 가는 것부터 수술 당일 그리고 회복하는 것까지도 다 영상으로 공유할 생각이 있거든요. 이 속상이 자꾸 뒤집어진다 하는 몰랑이 분들에게 다 뭔가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병원 정보 공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회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거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다 정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얘는 클리오의 쉬폰 블러 틴트, 남산 복숭아 핑크 처음인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올영템으로 해보잖아요. 제가 지난번 세일 때 이거 구매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클리오 얘는 올영에서 구매했을 때 할인율이 꽤 괜찮더라고요. 뭐 안 했는데. 여러분, 옷을 입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갈까요? 짠! 굿! 여러분, 안 돼! 왜 안 돼, 왜? 목이 아파. 이제 염증이 다 안 났나 봐. 그럼 저는 이제 이 눈이 마지막입니다. 안 돼. 오늘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 좀 하다가 오후에 상담하러 가려고요. 오늘 두 군데 가요. 이따 어쨌든 신랑은 출근하니까 상담은 내가 가지롱. 약간 지금이랑 똑같은 라인이지만 앞에는 약간 한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0.5mm나 1mm 정도 살짝 올려가지고 좀 또렷하게 딱 잡고 싶어요. 지금 라인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노년역 앞에 와 있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디자인하고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상담 받아요. 여러분, 저는 결제를 했습니다. 엄청 꼼꼼히 봐주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대화하면서 신뢰가 많이 갔거든요. 라인을 10번씩 잡아주시면서 섬세하게 어느 부분이 라인이 마음에 드는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것 같고, 상담실장님도 괜찮아서